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현대중공업의 공모 청약입니다. 오늘 시작해서 이제 내일 공모 청약이 마감이 되는데, 자, 과연 이 현대중공업도 순항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2001년 이후에 대우조선 해양 이후에 20년 만에 조선주가 새로 상장하는 것인데, 과연 현대중공업도 새로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주가 흐름도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현대중공업, 뭐, 그 전에 저희가 상장했던 종목들은 뭔가, 새로운 신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기업들의 상장들이 많았고, 거기에 집중이 많이 됐는데, 뭐, 조선주는 뭐, 전통적인 우리의 네. 주력 산업이니까, 여기에 또 기대를 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여긴 있지 않았는데, 이게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쵸. 역시 주가로 좀 보답을 하는 그런 모양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대중공업이 이제 공모가 희망밴드가 5만 2천 원에서 6만 원이었는데, 최상단이 6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이제 어제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공모로 벌어들이는 돈이 1조 800억 원 모이는 금액이 1조 정도 되고 공모가 기준으로 상장 후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기관 청약 경쟁률이 1835대 1로 기록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 청약에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청약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SKIT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었을 텐데 오늘 청약 기대해 볼 만하다고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뭐 10시부터 이제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됐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자금을 넣으시고 공모를 네.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실 텐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주력 뭐 앞으로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바이오 뭐 이런 업종이 아닌데도 현대중공업의 인기가 자금이 이렇게 몰린다는 건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확실히 회사가 좋으면은 뭐 전통 산업이어도 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하니까 그렇죠. 일단 1위 업체는 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더라고 해도 시장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공모가가 크게 이렇게 오버밸류 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투자 트렌드를 반영해서 ESG 투자를 하겠다고 현대중공업이 밝혔어요. 네네. 그래서 뭐 친환경 선박의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좀 이렇게 밝혀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구미를 좀 당기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뭐 증권가에서는 지금 상장하기 전인데도 리포트가 나와서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얼마죠? 9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9만 원이요? 네, 지금 공모가가 6만 원인데 9만 원이면 일단 상장하고 나서 무조건 오른다고 이제 증권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투심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이 그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인데 그렇죠. 지금 상장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의 투자자분들은 이제 약간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지주회사는 약간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더블 카운팅 때문에.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의 주주분들은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평당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쪽으로만 옮기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도 그럼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이슈를 얘기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공모를 받거나 할 때 여러 가지를 체크해보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가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이 현대중공업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호예수 기간도 중요한데 이게 보호예수 기간이 많으면 그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관 투자자들이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 그쵸.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호예수 물량 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3.1%로 좀 과반 이상을 지금 보호예수를 하겠다. 그래서 상장 당일에 팔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한 만큼 장기 투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앞으로 주가가 뭐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 이렇게 내려가거나 할 일은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보호예수 비중 물량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 청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 뭐 혹시라도 아직 이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절차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10시부터 시작했을 텐데 네. 이게 대표 주관사가 이제 미래에셋증권, 그 한국투자증권이고
이제 외국계로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있고요. 공동중간사로 하나금투, KB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단 증권사는 이제 삼성증권, 대신증권, 뭐 DB금투가 있는데 인수단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대표주간사와 공동주간사 안에서 이제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중복청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복청약이 안 돼서 한 개의 증권사를 통해서만 이제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경쟁률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조금 이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경쟁률을 체크하고 나서 뭐 내일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오늘 장 마감 전에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대표 주간사인 미래에셋과 한투가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 난 고민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셋과 한투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장 예정일은 이달 16일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권가 목표가가 9만 원이라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청약 한번 해보면은 좋은 성적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공모 청약 내일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분들, 공모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잘 준비해 두시고 뭐 이체하시는 것도 빨리빨리 이체하실 수 있게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아마 현대중공업 9월 16일에 상장하고 나서 또 좋은 결과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